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어디 이동할 때두 배속으로 해서 항상 전 내용을 플레이 시켜놓고 있는 영상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학당입니다. 이승만 TV. 이승만 학당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승만 TV입니다. 이제 약 구독자가 1만 3천 명 정도인데, 이런 곳은 진짜 빨리 10만 명, 100만 명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좀 뭐라고 잔소리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진짜 보기 싫게 영상을 올려놨어요. 뭐냐 하면, 저도 진짜 재미없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영상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너무 길어요. 막 20분, 30분, 40분씩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걸 저렇게 긴 영상들은 사실 젊은 애들은 거의 못 보거든요. 저도 뭐 집에서 이렇게 완전 집중하면서 앉아가서 보진 못해요.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할 때 그냥 두 배속으로 빠르게 재생시켜놓고 그냥 전체 반복을 해놓고 이렇게 그냥 쭉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듣고 이렇게 하지. 그냥 집중해서 듣질 못해요.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지겨우니까. 왜? 너무 먼 얘기예요. 너무 먼 시절의 얘기예요. 다만 우리 우파들이 지금 1945년, 50년대 전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이유는 진보 좌파들이 그때의 역사를 잡고 선동해서 다르게 바꾸려고, 후세에게 다르게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발을 해서 우리가 그때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승만 TV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다만 저곳에서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게 영상을, 진짜 저도 잘 못하지만 한 3분, 5분 정도로 해서 아주 특정 주제로 하나로 해서 내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부담 없이 좀 많이 만드는 게 수익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에서도 더 번창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분들은, 저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던 그런 학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애들 스타일로 좀 유튜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기를 이제 구독은 당연히 눌러 놓으시고 영상들을 시간 나실 때 그냥 한 번씩 봐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가 역사 선생에게, 우리가 TV에서, 신문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승만에 대한, 와, 선동은 거의 초작 수준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역사를 잘못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진보좌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써재낀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그런데 역사라고 할수 없어요. 다르게 봤다라고도 할수 없어요. 역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진보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는 다르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걔들은 그냥 선동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놨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그리고 그때 당시 45년, 50년 전후에 대한 역사들을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을 알수 있어서, 솔직히 아직도 좀 혼란스럽긴 해요. 내가 학교 때 배웠던 거, 내가 책에서 배웠던 거, 내가 알았던 거, 그것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놀라고. 하지만 지금 우파 입장에서 본다면, 나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TV, 라디오, 신문, 언론, 책, 교사, 역사 교사들, 학교의 선생들은 그들 전체가 사실은 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튼 이승만 학당입니다. 여러분들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참 진짜 보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책을 진짜 적극적인 분 아니면 직접 이승만에 대한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특히 젊은 20대에서 고작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은 20대들이 많이 하는 거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저렇게 이승만에 대한 혹은 일제시대에 대한, 1950년 전후에 대한 그때의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기존의 진보좌파들이 그려놓은, 선동해놓은 그것과는 다른 시선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저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유튜브에서는 다른
다른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 선동당했던 그 역사와는 다른 우파 시선으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역사 이야기가 있다는 게 유튜브에 남겨주셨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